자, 웰컴 투 헝그리 수달. 자, 여러분, 오늘은 찜닭을 할 거예요, 찜닭. 자, 찜닭을 할 텐데, 자, 일단 먼저 재료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요 닭볶음용 요닭 하나 사주시고요. 뭐, 닭은 다리만 있는 것도 괜찮고, 뭐, 날개만 있는 것도 괜찮고, 저는 그냥 하나, 그냥 통으로 있는 걸 골랐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식 넓은 당면. 넓당. 자, 양파, 대파, 그리고 여러분 감자 새알 요거는 작은 거라서 제가 새알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당근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 소개해 드릴게요. 굴소스, 진간장, 물엿 준비해 주시고 맛술, 그리고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설탕과 후추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줄 청양고추도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자, 먼저 일단 요거 당면 있잖아요. 당면을 물에다가 충분히 불려줘야 되거든요. 1시간은 사실 불려줘야 돼요. 자, 먹을 만큼 충분히 당면 정도 해가지고 물에다 불려줄게요. 1시간 정도 불려줄게요. 지금 굉장히 딱딱해요. 지금 닭을 일단 여기다 담아두고, 요 핏물하고 이제 좀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 좀다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일단 물에다 씻겠습니다. 이 씻어준 닭을 냄비에다가 넣고, 요 물은 좀 지저분하니까 버려주고요. 여기다 다시 물을 좀 넣을게요. 이제 불에다가 한 5분 정도 데쳐줄 겁니다. 자, 그동안에 저희 손질 좀 할게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당근은 색깔 내기용이에요. 그래서 반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감자를 깎아줄게요. 자, 껍질 벗겨주고. 두 개. 마지막! 3. 감자는 잘라줄게요. 자, 양파는 여러분 반 개만 준비해 주세요. 대파 어슷썰기로. 상태에서 청양고추는 제가 이게 냉동시켜 놓은 청양고추거든요. 이미 잘게 썰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이 정도 그냥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준비가 됐고요. 자, 여러분 여기 먼저 이 닭의 잡냄새를 좀 제거해 줄 건데, 여기다가 맛술 두 개만 살짝 섞을게요. 잡냄새를 좀 제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팔팔 끓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데쳐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한 5분에 7분 정도 데친 것 같은데, 이 냄새도 이제 맛술 때문에 조금 냄새도 이제 없어졌을 거고, 싹 버리고 찬물로 다시 싹 헹궈오겠습니다. 다 닭을 씻어 왔어요. 지금 깨끗하게 씻어 왔고, 여기다 물 600ml 일단 먼저 넣고요. 자, 불을 킵니다. 자, 여러분 양념 들어갑니다. 진간장 4개, 1개, 2개, 3개, 4개, 진간장 4개 넣고, 맛술 2개 들어갑니다. 1개, 2개, 물엿 들어갑니다. 물엿 크게 4개. 자, 갑시다. 1개, 2개, 3개, 크게, 마지막 4개 물엿까지 들어갔습니다. 좀 섞어주고요. 자, 바로 이어서 흑설탕 2개 들어갑니다. 크게 1개, 2개. 자, 여기에 바로 이어서 다진 마늘 2개 들어갑니다. 크게 2개, 1개,
두 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바로 또 이어서 다진 생강 한 개 반 정도, 두 개 넣으면 두 개, 두 개 넣고 자 섞어주고, 자 여기에 감칠맛을 더해줄 굴소스 한 개 넣습니다. 마지막 후추를 2분의 1 스푼인데 이 정도 넣습니다. 2분의 1 스푼. 자 이렇게 넣고, 자 여기에다가 감자랑 당근 익혀야 되니까 감자하고 당근을 좀 넣어줄게요. 감자하고 당근 먼저 넣고, 자 여러분 이제 한 15분 정도 칼칼 끓여줬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양파랑 파 넣고 청양고추도 지금 다 넣습니다. 넣고 여러분 팽이버섯 좋아하시는 사람들 팽이버섯도 넣으세요. 이 상태에서 더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끓인 다음에 춘장이 사실 있으면 춘장을 넣으면 더 이게 그 맛이 좀 깊어지는데, 춘장 없으신 분들은 춘장 대신에 굴소스를 갖다가 크게 하나 넣습니다. 춘장 있으시면 춘장을 넣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당면 있죠, 이 불려준 당면을 갖다가 넣습니다. 그 당면이 좀 먹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 국물을 갖다 좀 먹어줄 건데, 여러분 여기 지금 간을 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약간 이제 조금만 그 굴소스를 제가 아까 한 숟갈 넣어줬잖아요. 반 숟갈만 좀만 더 넣어줄게요. 재료 이런 모든 건 다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 팔팔 졸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자 여러분 이걸 팔팔팔팔 계속 끓여줬어요. 지금 국물 이 깊이 이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제가 맛 한번 봐봤는데, 자 이렇게 잘 뒤집어주고, 이미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금 닭에 지금 요 다 요 이 양념 소스 요거 다 배어 있어요. 다 배어 있는데 좀 더 끓여줍시다 우리. 근데 감자도 지금 다 익었고 당근도 지금 다 뭉개진 거 보니까 다 익었고 면도 지금 어느 정도 익었고, 자 조금만 더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된 거 같아요. 이제 다 됐고 한번 불을 끄고 이제 맛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닭 다리 굉장히 쫄깃쫄깃할까 생겼죠. 양념도 다 됐습니다. 제가 한 번만 먹어볼게요. 조금 떼서 이거를, 자 여기 맛있네요. 맛있어. 당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당면도 쫀득쫀득하게 양념이 잘 배웠어요. 여러분 헝그리 수달 채널에서 선보인 찜닭 요리였습니다. 여러분 헝그리 수달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